자, 지금부터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금요일 오늘 오후 3시 35분부터 약 1시간 40분간 방한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한은 다양한 계기에 격의 없이 만남을 이어나가자는 셔틀 외교 취지에 따라 성사되었습니다. 오늘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갖는 12번째 양자 회담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그간 함께 이루어낸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인태 지역을 포함한 영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먼저 약 45분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얘기했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자고 공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일찍이 신속히 지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찍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한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확대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그간 양국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돌이켜보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여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3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결단을 내린 이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었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양국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병행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양국의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는 인내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 미래 세대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양국 협력의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협력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양국이 미래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을 모으자고 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기시다 총리도 앞으로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총리는 지금 일본에는 제4차 한류 붐이 불고 있다며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양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한류와 또 일본 문화가 양국에서 유동적인 것에 비하면 최근에 일본 내 한국의 제4차 한류 붐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양국은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를 체결하여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안입니다.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진 각서의 구체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연간 1천만 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들 간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와 같은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과 직접 연계돼 있진 않지만 어제 9월 5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 동원 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계 부처를 통해 동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한일 간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 출입국 간소화, 그리고 강제 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이런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한일 관계 발전에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양국 국민들의 협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기시다 총리 부부와 대표단을 초청하여 조금 뒤 19시부터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